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자 13100이 아크 원자로로 잘 되는지 확인을 같이 좀 해야 될것 같은데, 게임 성능 얼마나 되는지 좀 확인하면 될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4070 Ti요. 그 CPU가 얼만큼 성능을 뽑아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자 일단 요거 뜯을게요. 자, 아크 원자로, 그리고 13100입니다. 이 13100이 필요하신 분이 지금 얼마 달란가 모르겠는데, 지금 188,000원이네요. 12400F가 벌크가 지금 194,000원이고요. 이러면 솔직히 얘가 12400을 따야 되거든? 따야지 가치가 있는 건데, 따거나 적어도 준수한 수준까지 가야 되는데. 자, 요거 한번 해봅시다. 네. 딱 3600까지만 램 넣을게요. 자, 그러면 일단 3D마크 한 바퀴 돌려볼게요. 예, 예의상 3D마크 한 바퀴 정도는 가야죠. 와, 미친 거 아니야? 와, 4코 8스레드가 18,700쪽이 나와도 되는 거야, 진짜 이거. 써멀, 오늘은 킹핀 아니고 기본 써멀 썼습니다. 자, QHD. 풀옵션이고요. 애매하다. QHD에서 하기에는 좀 프레임이 좀 짜치긴 하네요. 프레임이 잘 나오기는 하는데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아. 4코어가 지니는 태생적 한계는 진짜 어쩔 수 없구나. 최저 프레임 방어 능력에서 좀 뭐랄까 굉장히 좀 짜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물론 그렇다고 게임을 못할 정도는 아니야. 12100은 솔직히 좀 억지로 하는 느낌이었는데, 13100은 억지로 하는 느낌은 아니에요. 뭔가 이펙트 같은 게 생기면 바로 프레임이 딱 무너지는 방금. 또 프레임이 또 막, 또안 나오는 건또 아니야. FHD로 좀 해볼게요. 프레임이 잘 나오긴 하는데, 만족스러운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FHD의 올우트라입니다. 편차님, 어서 한 게임만 해봐요, 이거. 2킬당 만원이래. 2킬 빨리 합시다. 2킬하고 돈 내가 먹고. 우와. 최저 프레임 방어 능력이 FHD 쪽이 월등하게 좋습니다. 이거는 뭐 진짜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난다고 봐도 될 정도네요. 예. 13100이라고 부를 수 없겠어. 아니야, 이 i3 제품 때 성능이 아니야? 와, 아니 그러니까 게임이 이렇게까지 프레임이 많이 나올 줄은 내가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쓸수 있겠다 이거. F 노전까지 가면 10만 원 초반대가 내려가겠지. 이거는 좀 여지가 큰데. 와, 1대1이다 1대1. 와, 까비요. 와, 하이드립 5만 원으로 고맙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커피 한잔씩 합시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제품은 인텔의 13100이었습니다. 현재 가격이 188,000원인데, FHD에서 괜찮았어요. 12400F가 194,000원이거든요. 분명히 13000번대에서도 F 버전이 또 벌크가 나오고 하면 더 저렴하게 출시가 될 거란 말이지.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게이밍 성능이, 와, 이건 정말 그 가격대에 이런 제품일 거라 생각을 못 했습니다. 솔직히 아무 기대도 안 했는데.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이 프레임이 쏟아지는 게 어마어마해요. QHD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지만 FHD용으로는 굉장히 게임을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성능을 보여줬어요. 네, 솔직히 까놓기에서 방금 전에 그 성능을 봤을 때 여러분들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야, 이거 뭐 물건이네 생각보다 의외로. 초기 가격은 무시하시고 가격이 이제 조정이 되고 나면 상당한 그런 인기가 있을 것으로, 요번 거부터는. 이게 사실 저희가 F 제품이 아니라 논 F 제품으로 했지만 결국 이런 것들은 이제 결국 F 버전 사서 쓰신단 말이죠. 야, 133,000원이네, F 버전이. 와, 이거
대박이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5600을 라이젠이라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돼요. 그러면 대안으로 제시를 했던 것이 항상 12400이었거든요. 근데 12400을 하게 되면 좀 뭔가 아쉬운 부분이 생각보다 많아. 근데, 와, 이번에 12100은 이제 전 세대를 떠오르지 않게 해주는 그런 정도의 강력한 성능을 지니고 있는 제품이다. 기쿨로 했어요, 기쿨로. 4코어 8스레드. 클럭이 생각보다 존나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 의외로 다크호스입니다, 이게 보니까. 의외로 다크호스네요. 그래서, 13100F에다가 H610 보드를 쓰고, 그래픽 카드를 이제 3060Ti까지 매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품 자체는 인상적이에요. 진짜로. 이 정도 게이밍 성능이라면. 사실 이걸로 뭐 작업하실 분들은 없을 거고, 사무용으로 쓰시거나, 아니면 게임 좀 캐주얼하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일 텐데, 요걸로는 캐주얼 게임이 아니라 헤비하게도 게임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전세대 12100하고는 좀 많이 다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임 성능이 이번에 저가형에서 굉장한 제품이 하나가 나와줬네요. 이거는 인정이야. 빨갛고 네모난 버튼을 눌러 파란색 엄지 버튼을 눌러 제 홈판에 검...